의정부 녹양동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보도에 정운선 기자입니다. 의정부시 녹양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9일 2022년 첫 정기회의를 진행했습니다. 새해 첫 정기회의를 통해 첫 사업으로 지역 소외계층 적극 발굴과 민족 대명절 설날의 실질적인 지원을 계획했습니다.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의 소외계층 30가구를 발굴을 해서 먹거리 등 푸짐한 상품을 저희가 햇빛박스에 담아서 각 가정에 배달을 해드리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요. 이게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힘내십시오. 또한 지난해 마을복지계획 실천 결과 공유를 통해 지역 도시개발 사업으로 역사 속으로 곧 사라질 녹양뻘 마을 800년의 역사를 조명하며 마을의 브랜드화 운동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. 지난해 가을 녹양뻘 드레킹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많은 참여로 녹양동의 변화와 발전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. 녹양의 역사가 주민들에게 기억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만들고자 합니다. 이날 동보장협의체는 주민주대의 녹양마을 역사문화 향유와 스포츠 메카의 녹양마을 브랜드 활성화 등 주민이 함께하는 복지사각지대 재료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.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.